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남시청 조건혁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 끝나고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선발전에 수익권 안에 들어서 올해도 국가대표 선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가대표로서 국제 토너먼트나 이런 국제 행사들을 많이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표팀 훈련에서 좀 이제 퇴촌해 있는 상태여서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좀 즐거운 추억 쌓으러 왔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질문을 간혹 받고 했었는데 당연히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한번 후원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국내 대회나 이제 제 숙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좀 되게 이런 제품의 그런 성분이나 이런 제 목욕할 때 이런 향이나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싶은 생각, 체육관에서나 그 현역 시절 때 팀 훈련하면서 인사하곤 했었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이렇게 제가 조건혁 선수를 불러서 오늘 이 세연이와 채연이의 지역훈련 첫 번째 코스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이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땠어? 솔직히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기겠다가 아니고 쉽게 이기겠다. 네, 쉽게 이기겠다. 그래도 자신 있는 게 우리 세연이랑 채연이랑 요즘에 둘이 호흡이 잘 맞아. 둘이 이 호흡을 마치 시간도 많고. 오늘 우리 이제 후원사인 모다모다에서 제품을 저 이제 상품으로 걸고 게임을 할 건데 난 누군지 어느 한 팀에 걸으라고 하면 세연이하고 채연이에게 걸려고 하는데 어때? 오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 오빠,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고 게임 하던 것처럼 권혁이는 단식 라인으로 하고 우리 저 세연이랑 채연이는 복식 라인으로 해서 25점 반판으로. 여기도 같이 단식 라인. 아, 여기도 두 명이지만 원래 단식 코트를 쓰고. 원래 근데 2대1에도 같이 단식하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아? 두 명이 이쪽은 단식. 이거 조금 코트를... 없어진다고 저희가 유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보여달라고. 자신감을. 자신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이벤트 경기니까 안 다치게 가장 조심하고 승리팀에는 현상 케어를 해주는 이 모다모다 제품을 원하는 곳에 나눔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에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독특하게 서브를. 헤이. 이벤트 배치에 맞게 여성 선수들도 단식 라인입니다. 수비가 그렇게 뜨면 안 되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호흡이 잘 맞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아! 이렇게 체력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혼잔데? 권혁이 혼잔데? 다시 어쨌든 이제 좀 열이 올랐으니까 아니, 더 멋진 랠리와 제 영상에서 더 멋있는 모습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네. 나는 오늘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이쁘게 유니폼도 한 팀처럼 정말 딱 맞춰 입고 왔을 때 팀의 어떤 내가 감독인데 우리 선수들이 비장한 각오로 왔다는 걸 사실 내가 느껴서 너무 좋았거든요. 둘이 이렇게 너무 잘 맞춰 입고 와서 근데 게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어때? 지금처럼만 하면 될 거야. 지금처럼만. 이게 우리 지옥 훈련을 위해서 모셔온 선수를 힘들게 하고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좀 더 화이팅 해서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 안 돼. 와우, 나이스! 이렇게 한 게임을 진심으로 해주시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정말 몇 배가 더 커집니다. 정말 이렇게 이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트로크 하면은 조금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피드랑 파워를 조금 높여서 플레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경기 바로 옆에서 보는데 진짜 짧아지면 여지없이 어떻게 됐든 일정을 따내려고 스매싱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운동선수니까 아무리 친한 형의 부탁으로 와줬지만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땠나요? 저희도 느꼈습니다. 우리 채연이는 중간중간에 원망을 좀 하던데? 진짜 1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랠리도 되고 게임이 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물론 졌지만 국가대표에게 많이 쉽지 배웠습니다. 않았다는 것에 많이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속대로 이 저 모다모다 샴푸는 권혁이가 원하는 곳에 저 나눔 활동할 건데 어디에 나눔 활동하겠습니까? 아, 저는 일단 저희 팀원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뭐 저번에도 이렇게 회사에다가 나눔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사실은 권혁이가 저한테 귀뜸을 해줬습니다. 우리 저 동생들에게도 주고 싶다고 이겨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눔 활동하는 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